아빠가 어? 아, 스티커를 놀이터잖아. 이거 그네를 태워주고 있어요. 아, 설마 차가 들어? 여긴 차가 올 곳이 아닌데? 아, 제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평화로운. 이거 차가 올 일이 없는데요? 차가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놀이터에 뭔 소리야. 너무나 평화롭죠? 네. 어? 뭐지?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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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 차가 떨어졌어. 왜? 차?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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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떨어졌어. 왜? 차? 오르... 어? 왜? 떨어졌잖아, 저. 차가 왜 떨어지는 거야? 어머, 뭐야? 왜? 왜? 주차 타고 떨어져. 지금 난 태풍 본 줄 알았어. 70대 남성과 60대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요. 60대 아내분은 안타깝게도 사망했답니다. 와. 차가 어디서 나무랑 저렇게 같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 위에서 떨어질 리는 없고. 과연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가봤습니다. 이게 뭐야? 아이고. 어떻게 추락을 했어? 밑에 아니, 애들이 저거... 있었으면 어머. 밑에 애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보냈어? 세상에. 와, 진짜 세게 떨어졌네. 야, 꽤 큰 충격으로 떨어졌네. 왜? 얼른 달아왔대. 저기서 왜 날아왔지? 어떻게 그렇게 됐지? 아이고. 20m면 진짜 아파트 몇 층에서 떨어진 건데? 근데 급발진인가 그러면? 뭐야, 그러면? 어, 왜 떨어지셨지?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요. 왜 떨어졌는지는 차가 말을 안 듣고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 운전 미숙일 수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야, 저 와, 놀이터에서 저거... 그네 타던 와. 아이하고 아버지가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진짜로 다행이 됐어. 그렇죠. 만약 이쪽으로 떨어졌더라면. 미끄럼틀에 아이들 놀고 있었으면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저기는 제대로 한번 좀 그렇죠. 뭐 야, 말도 안 되는데 떨어져서. 여기서 아마 이렇게 이 커브길을 가다가 커브길에서 아마 밀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차 그냥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난간을 저렇게 추락할 수 있는 곳은 더 튼튼해서 트럭이 들이받더라도 난간이 네,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앞으로 놀이터도요. 옆에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부터 좀 거리를 두고서 떨어뜨리고 그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 좀 개선이 됐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저기는. 어, 확실히 돼. 왜냐면 저런 사고는 상상도 못한 사고지. 네. 진짜. 진짜 저기로 떨어져. 아이고, 그나저나 이 사고로 그 아내분을 잃으시고 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셨어. 안타깝습니다.